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영둥입니다. 오늘은 새롭게 세로 모드 브이로그입니다. 브이로그는 아니고 오늘 이 멋있는 선글라스를 쓰고 왔는데 굉장히 멋있어서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 옷이랑 이 선글라스는 처음 입고 나온 게 아니라 그 고개사 챌린지 할 때 쓰고 나왔었는데 제가 빨리 선글라스 멋있다고 해주세요 라고 자막을 달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진짜로 멋있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우선은 협찬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마침 여름이잖아요. 그래서 진짜 약간 선글라스용으로 밖에 나갈 때 진짜로 많이 쓰고 다니고 있어요. 이번에 여행을 몇 번 다녀왔는데 그때 좀 애용했습니다. 무엇보다 일단은 제 패션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여름 핫템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. 이 선글라스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좀 노멀하다기보다는 그런 빈티지나 힙합? 이런 쪽에 잘 어울리는 안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안경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이랑 색깔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쯤 이번 여름에 선글라스를 보실 거면은 이 틴트 선글라스? 틴트 선글라스라 하더라고요.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협찬받아서 아주 이쁘게 쓰고 있지만요. 이게 원래는 그 퍼블릭 비컨이라고 아마 그냥 안경 같은 거 파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벤트로 사면은 이런 그 이 선글라스 렌즈를 같이 주는 것 같아요. 맞나? 시파 모르겠네. 이게 아마 그 뮤지엄 퍼블릭 비컨의 뮤지엄 선글라스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품절이 자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뮤지엄 라인을 사면은 그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렌즈 있죠? 약간 선글라스 같은 이쁜 틴트 렌즈, 이걸 틴트 렌즈라 그런다던데 이 렌즈를 같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넌 늦었어. 그리고 다음으로 개 간지나는 선글라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선글라스예요. 이 선글라스는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이번에 동아리 사람한테 그냥 받았습니다. 그냥 주시더라고요. 개꿀. 그래서 이게 무슨 선글라스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쓰고 다니는 사람을 저도 꽤 많이 봤거든요. 무슨 영상들 보면은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요. 이 선글라스 두 개를 자랑하러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셔츠도 조명을 좀 바꿀게요. 핑크색 괜찮나? 이 셔츠 구매처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셔츠는 어디서 샀지? 빈티지 언니에서 샀습니다. 이쁘지 않아요? 약간 지금 딱 여름에 맞는 얇아요.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옷인데 아무튼 오늘은 그냥 옷 자랑하는 짧은 새로 브이로그를 찍으러 나왔답니다. 그래서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짧은 브이로그들, 짧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보려고요. 그래서 짧아도 이해해주시고 그 뭐였지?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려 했었는데